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시공해 온 환경 전문 공사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대거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시의 한 송풍기계 제조업체. 환경오염 방지 시설인 송풍기를 만드는 곳이지만 환경 전문 공사업체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요거를 시공을 하려면.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위반 사항이 돼서. 문제는 이렇게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환경 전문 공사업체의 시공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아 부실 시공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이 업체는 환경 전문 공사업 불법 행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시공해 온 환경 전문 공사업체들의 불법 행위 38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법망을 피해 환경 전문 검사업체가 등록 신고를 대행해주고, 실제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저렴한 값에 시공을 하는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에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의 수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허가 과정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환경 전문 공사업체가 실제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